빵 굽는 일이 인생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빵으로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술 하나로 세계 정상에 오르고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빵을 만들어 동네 빵집의 자부심을 지키고 있는 제과제빵 분야의 충청북도 명장 박용주 명장을 만나봅니다. 이곳은 매일 행복을 구워내는 오늘의 주인공 박용주 명장의 제과점인데요. 프랜차이즈 제과점 사이에서도 한결같은 장인 정신으로 우직하게 지켜온 곳입니다. 박 명장은 차별화된 기술로 빵을 만들어 건강한 빵 문화에 기여해 제과제빵 분야의 충청북도 명장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는데요. 사실 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준비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뭐 어려웠었고 또 지금까지 뭐 한 20년 넘게 일을 하면서 이 아주 명장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맛은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박용주 명장의 철칙. 그래서인지 재료 선별부터 반죽까지 어느 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데요. 손님들이 저녁에 찾아와도 갓 구운 빵을 맛볼 수 있도록 하루에도 여러 번 빵을 굽습니다. 당일 생산, 당일 판매는 박 명장이 늘 고수해온 일인데요. 저희는 빵은 하루만 딱 판매를 합니다. 하루에 이제 몇 번씩 구워져 나오는 빵들이 있거든요. 신선하게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는 게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 재료적인 면에서 정말 좋은 재료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기술이 더 가미가 되어서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빵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 지키는 거거든요. 빵을 만들 때 그런 반죽을 할 때 온도라든가 구울 때의 온도 또 발효를 시키는 온도나 시간 그런 걸 정확하게 지켜야지만이 항상 어느 정도 일정한 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지켜야지만이 좋은 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자적인 기술과 뚝심으로 묵묵히 빵을 만들었던 박용주 명장은 국내 제빵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두 명의 제빵사와 함께 세계 제빵 월드컵에 출전한 결과 한국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제빵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린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요. 예선 대륙컵이 먼저 있었었고요. 그래서 뭐 대륙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6개월간 뭐 합숙 훈련을 했었어요. 이제 그래서 계속 뭐 연구도 하고 뭐 프랑스도 가서 또 조금 부족한 부분도 더 배워서 오고 이제 그렇게 해서 대륙컵에서 이제 먼저 이제 두 나라가 이제 올라가게 돼가지고 본선에 이제 12나라가 이제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제 프랑스 파리에 이제 본선에 가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우승을 했는데 뭐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운이 뭐 좋은 것도 있었지만은 저희 나름대로의 이제 뭐 제품에서 정말 떨어지지 않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빵 공예 작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말 최고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뭐 무엇보다 저희 나라에서 뭐 한 번도 우승한 적도 없고 뭐 등수 안에도 든 적이 없었었는데 최초로 우승을 해가지고 정말 무엇보다 이제 기뻤죠. 네. 반죽법이나 독창성, 예술성 등 다양한 분야를 평가하는 세계 대회에서 박용주 명장은 공예를 담당해 그동안의 실력을 마음껏 선보였는데요. 탄탄한 기술을 바탕으로 환상의 팀워크가 빚어낸 결과였습니다. 박용주 명장은 후배 제빵사들에게는 든든한 선배인데요. 시간이 날 때면 같은 길을 걷는 후배를 찾아 제과 제빵이나 제과점 운영에 있어 아낌없는 조언과 노하우를 전수해줍니다. 후배 일이라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경영 면에서도 많이 조언을 어드바이스를 해주세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죽을 밀어 펴가지고 네. 밀어 펴서 그러면 딱딱딱 자르면 잘라가면 이제 굳어 있으니까 이제 만지기가 더 편하다고 그냥 소스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묻혀서 바로 부치면 박 명장은 후배가 이 길에 더 단단히 뿌리 내리도록
경험에서 얻은 많은 것들을 하나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제가 제빵 분야 자체가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배워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종류들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뭐 기술 하나하나 스킬을 배우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이제 그런 기술들이 만들어지는 거는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빵을 반죽하는 거를 배우는데 그냥 몇 번 해보니까는 아 이제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또 사계절이 다 온도도 다 틀리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하려면은 오랜 기간 동안 숙련이 돼야지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몇 번 해봤다고 아나 이거 할 줄 알아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그 다음 시기에 또 그걸 하려 보면 또 뭔가 또 다른 점이 생기거든요. 이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성실하게 꾸준하게 뭔가를 했었을 때 분명히 자기한테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장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을 것은 기술뿐. 자만하지도 방심하지도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제과제빵의 길을 걸어온 박용주 명장. 대형 프랜차이즈 사이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힘은 식지 않은 성실함과 열정이었는데요. 앞으로 박 명장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런 제과제빵 기술이 계속 밑에 후학들이나 이렇게 후배들한테 좀 잘 더 알려져서 꾸준하게 이렇게 좀 잘 돼야 되는데 요즘 좀 안타까운 게 프랜차이즈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어려운 거를 좀 안 배우려고 해요. 힘든 거 자체를. 근데 이게 유지가 되려면은 좀 뭔가 더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저희들도 이렇게 좀 제대로 잘 가르쳐주고 하는 것들이 되어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좀 그런 연결점이 끊어질까 봐 좀 걱정이거든요. 이제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더 이어나가고 이제 많은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스스로 쌓아올린 실력과 최고의 빵을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오늘도 빵을 굽는 박용주 명장. 언제나 지금처럼 훌륭한 기술을 널리 전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전할 텐데요. 변치 않는 신념과 장인 정신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빵 문화를 만들어갈 박용주 명장의 내일을 응원합니다.